오늘은 프리휠을 분리해서 스프라켓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프리휠을 분리하는 공구고요. 그리고 필요한 것은 먹기 스패너와 펜치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있는 나사를 분리를 합니다. 회전하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나사를 먼저 분리하고 준비한 공구를 두고 상태에서 분리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미리 한 개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분리했는데 사이즈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넣고 다시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나사를 돌려줍니다. 체크하십니다.